돌려, 돌려. 설마, 설마. 진짜 있어, 진짜 있어. 프로듀스 X101. 다들 아시다시피 순위 발표식에 앞서서 60명 연습생 전원에게 국부님들이 직접 연습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리셋되고 세 번째 순위 발표식 우리 김요한 연습생. 요한이 할 수 있어? 도전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있는 60명의 연습생 모두 두 번째 순위 발표식에 현장 평가 투표. 자, 이제 이 곡들은 최정. 안녕하세요, 프로듀스 X101의 안녕하세요. 누구지? 잘못 나온 거 아니지? 뭐야 뭐야?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머릿속뿐만 아니라 마음속에서 이거 무조건 해야 돼,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정말 대단한 작곡가분들이. 아. 지금부터 제가 호명하는 연습생은 어떤 게? 어떤 컨셉의 곡? 이뻐 이뻐? 하고 싶은 연습생 누가 있을까요? 다 생일이 때고 제육볶음 형이랑 같이 한번 해. 아니 저기 근데 아무것도 안 쓰고 식사하러 가세요 써 있어도 제육볶음입니다. 오승이야. 죄송합니다. 제육볶음 형이랑 같이 한번 해. 너가 흰 쌀밥해 그러면. 새로운 캠인데요. 쌀밥과 제육볶음. 확인해 보죠. 오 뭐야? 빨간색 체육볶음. 아까 김요한 연습생은 쌀밥이고 본인은 제육볶음으로 만나자고 했었는데 김요한 연습생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만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걸 알았어. 이뻐 이뻐 되면 우린 큰일이야. 왜요? 괜찮아? 우리 너무 상큼한데? 할 수 있어. 야, 예뻐 예뻐 처음 시작 이거 있잖아. 한 명씩 해봐. 스타트, 오프닝이야. 난 예뻐 예뻐도 괜찮아. 이 나도 좋아. 정신 차리자 얘들아. 프로듀서님들이 여러분이 수고했으면 하는 일입니다.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즐겨. 그림이 그려졌어요. 아, 멋있는 무대가 되겠구나. 즐겨. 음습. 스튜디오에 약간 실력파들을 모아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런 느낌이 있어. 그래서 되게 잘해야 될 것 같아. 자, 이제 센터를 뽑아야 돼요. 이거는 진짜 내가 센터를 해야 되겠다. 이 노래 센터 안 하면 진짜 안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가지고 있었어. 센터 욕심은 확실히 났죠. 센터 해봤던 사람 손. 센터도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이번에 센터가는 또 센터 중에 센터인가? 자, 그러면은 센터를 하고 싶다라 한번 손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자. 아, 하고 싶은데 진짜. 아, 진짜 치열하긴 치열하겠다. 뭔가 이번에 욕심이 가. 이 욕심이 어쩔 수 없이 가. 엄청 가. 솔직히 나 탐나. 춤이 뭔가 더 중요할 것 같아. 맞아. 춤도 춤인데. 딱 센터에 섰을 때 이 움직여? 이거를 확실하게 살릴 사람이 센터여야 돼.
그룹 엑스배틀 평가에서도 그랬고 센터가 하고 싶은 사람 나 솔직히 좀 나도 하고 싶어 센터를 다 지원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공교롭게 다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센터에 이제 모든 걸 다 걸릴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욕심을 부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 움직여를 불러보는 게 어때요? 센터가 그래요 제가 먼저 할게요 오케이 이번에는 센터를 꼭 따내자. 움직여 너무 좋아서 움직여 sa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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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역시 쇼미더머니 팬. 너무 좋아서 움직여 sa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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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너무 좋아서 움직여 sa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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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너무 좋아서 움직여 너무 좋아서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죄송해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미안해요. 자, 각자 집중해서 잘 봤죠? 지금 어차피 우리가 센터를 정해야 할 인원수가 두 명이니까 어떤 사람이 인상 깊었는지를 투표를 하는 어렵다, 진짜. 센터 중에 센터가 뽑히는 거죠. 얼마나 땡겨요. 저희의 일단 첫 번째 센터는 센터 출신도 나왔고 센터를 한다는 걸 리얼 센터? 저희의 일단 첫 번째 센터는 승현이 형이 승현이 형이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승현이 형 나도 승현이 저도 승현이 저도 승현이 형인 게 랩적인 톤? 가장 이미지가 잘 맞는다고 생각한 사람 자신감도 좀 돋보였던 것 같아요 아유 리더의 센터에 아주 센터! 감사합니다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나를 뽑아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 보였을 때 진혜이가 저쪽 봐야 돼. 그리고 현빈이가 나를 보고 이렇게 쳐주면 돼. 쿵 치고 여기까지 해볼까? 네. 이렇게 내가 뒤로 가야겠다. 뒤로 빠지긴 할게. 뭔가 신나는데? 신나지. 한 번 더. 승현이는 그 에너지가 있어요. 팀 분위기도 뭔가 살려주고 활기를 넘치게 해주는. 너는 힘들 때 얘기해. 내가 한 번씩. 재밌는 분위기를 잘 만들어 주고 있는 것 같아서. 예예예예예예예예. 아. 다른 애들이 그 에너지를 못 따라가요. 골반이 먼저 가야 돼. 왜? 팀 분위기는 저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움직여. 안녕하세요. 연습 많이 했어, 얘들아? 예. 네. 네. 오, 멤버들이 내가 원했던 멤버들이 너무 많다. 승현이. 네. 리더의 센터에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볼게. 안무 위주로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안무적으로 뭔가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죠. 자, 1조 앉아 있고요. 2조부터 갈게. 빠르고 디테일 다만 가지고 기대치에 반도 못 미쳐 더 화가 나는 게 이 멤버들로 지금 퀄리티가 안 좋아 정말 멤버들이 너무 괜찮은데 아 이거보단 잘할 수 있는 멤버들인데 난 사실 좀 실망이네 근데 너네가 어제 제일 먼저 퇴근했다며 갈 사람
아무래도 다친 친구들이 좀 많고 컨디션에 안 좋은 친구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연습을 오랫동안 할 수가 없었어요. 아, 야, 벌써 아픈데? 넣어서 오고 하고 아, 나도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네. 인대가 찢어지거나 뭐 뼈 조각이 들어다니고 그런 막 문제여서 애초에 오래 같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발 괜찮아? 우리가 해서 그거 알려주면 되니까 일단 이걸 할까? 그거에 대해서 그 친구들이 저희한테 미안함을 갖지 않게끔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움직여를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화이팅 했으면 좋겠어요! 네, 화이팅! 화이팅! 움직여 마지막으로! 둘, 셋! 화이팅!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믿음을 계속 줘야 할 것 같아요. 남는 걸 할수록 부쩍 실력이 늘어간 3,300 뭐? 8... 저번에 얼마였다고? 4주였는데 2천만 원. 갈수록 구프님들께서 소년들의 꿈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야, 배피 진짜 크다 이번에. 본투비 리더 프로듀스 X101의 자랑. 계속해서 다음 컨셉 평가 무대에서 많이 떨어진 사람인 것 같다. 드라마 아 진짜 이건 모르겠다 진짜로. 컨셉 평가곡 2101표를 받은 김현빈 연습생 훔치는 모습과 마르지 않는 열정이 트레이드마크입니다. 멋있다. 22등 연습생 발표하겠습니다. 2247표를 받은 더 이상 안정권이 아니게 됐습니다. 호명되지 않은 연습생은 총 막강한 연습생들이 포진되어 합니다. 먼저 합니다. 계속해서 17등 연습생 발표하겠습니다. 내가 17등이었으니까 아까워. 내가 나일 수도 있어. 글로벌 아이돌의 꿈을 위해 모든 걸 내려놓고 재도전을 한 연습생입니다. 재도전이 무슨 뜻이지? 난가? 동빈이? 동빈이 재도전이잖아. 동빈이? 저는 처음에 이 연습생의 원래 포지션이 랩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승현이 형? 승현이 형이다. 승현이 형이다. 승현이 형. 나일 것 같아. 하지만 푸듀에서는 엄청난 보컬 실력을 선보이고 있는 연습생이죠. 나인가? 아니야. 아, 궁금해. 총 75만 4,435표를 받은 누구야 둘 중에? 위유하 조승현 연습생! 위유하 조승현 연습생! 와! 조승현 연습생! 그룹 X배틀 땐 메인 보컬을, 포지션 평가 땐 랩 포지션을 맡아 매 평가마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기캐 연습생입니다. 포지션 평가 무대 이후 내꺼남으로 등극했다고 하는데요. 내꺼남. 첫 주 67등에서 50계단이나 오르며 이제는 데뷔 등수권을 위협하는 강력한 후보가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하, 대박이다. 이번 나의 사춘기에게 무대를 통해선 청순미 넘치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대단하고 엄청난 것 같습니다. 설이 있었으나 최근 그것을 깨고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해 부푸님들과의 교감을 시작했으니 다른 연이 있어도 한 번만 들은 사람은 없다는 보컬 장인입니다. 형 데뷔 전 아니었어? 와 진짜 손이 많이 바뀌었다. 치마의 센터라는 무게로 부담감이 클 것 같습니다.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을 수 있길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 소년들의 운명이 걸린 할 수 있어요. 네 안아줘 얘들아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 이름 뜻이 10등 충분히 높은 등수입니다. 쿠쿠님들께 발표하겠습니다. 그 선한 마음이 쿠쿠님들께도 아, 네 이런 말을 책임감 강한 모습이 오늘 이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저 말자. 누구한테 한번 갔다 갈게. 진우 바지 작아진 거 봐. 와서 국민 프로듀서님들을 만나 감사합니다. 발표하겠습니다. 아, 매 평가마다 자신의 가능성을 아 없었어요. 네. 반겨요. 좀 사줘요.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반겨주셨습니다.
자리에 걸맞게 무대 위 단상으로 올라와 주세요. 엑스 포지션 베네핏 33 1등 후보. 지고 싶진 않네요. 와, 살 떨리겠다. 아, 두 번째 순위 발표식. 와. 근데 이겨서 참 다행이고요. 와서 다행이다라는 말이겠죠. 순영 연습생은 2등 자리엔 가장 높은 1등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다시 30등이 있습니다. 과연 이 4명 중 33등 연습생부터 이제 30등 오늘 두 번째 순위 발표식에서 10동안 왜 이번 컨셉 평가에서 부푸님들의 선택으로 부활하게 돼 내 이름 김성현 픽픽픽 나 사실은 보컬이야 보컬을 잘하는 걸 베네핏 10만 표를 가져갈 높이 올라가 있는데 I feel like I live in a dream 꿈속의 시간처럼 우린 느리게 흐르길 원해 내 맘에 담은 너의 향기가 다른 곳으로는 퍼지지 않게 모든 지금 위를 날아가 꿈이 떠빈 구름 위에 털어놔 너와 함께라면 뭐든 좋아 언제 어디서 뭘 어떻게 다 떨어질 것 같다는 걱정은 하지마 여기는 말의 꿈과 현실의 사이니까 Shit.